구글 리더 설명하겠습니다. 한 키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윈도우 Alt, R 누르시게 되면 리더로 바로 갑니다. 리더는 간단하게 구독하기를 누르셔서 여기 그 RSS라는 URL을 넣으시면 되는데,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습니다. 밑에 쭉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RSS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내용이 뜹니다. 요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리더 안에 요거를 붙여넣기 하셔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쫙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거를 세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 정리해 놓으시면은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볼 수가 있으시니까 유용하게 쓸수 있으시고 요 리더를 활용하셔서 업무하시는데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